앙구덕띠 앙따봉띠.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36 랑게입니다. 네, 저번에 원피스 이어서 오늘 11일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원피스도 이제 10회차를 건너서 11회차가 됐네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원래 처음의 목표이자 이 시리즈를 만든 이유인 오늘 그 악마열매의 박물관을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약간의 곤충을 하면서 약간 모아놨던 이 악마열매들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악마열매 모드지만 악마열매가 다 있진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원피스에 나왔던 악마열매가 다 있진 않아요. 그거는 뭐 당연히 아실 거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모드 마인크래프트 모드에 있는 악마열매를 다 모아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나무가 없잖아요. 나무를 직접 캐야 되는데 나무보다는 돌로 하는 게 약간의 박물관의 느낌이 더 물씬 날 것 같아서 박물관 이 돌을 다 구워서 구운 돌로 해서 석재벽돌을 만들도록 하죠. 이게 제가 직접 했던 거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 돌을 다 구워보도록 합시다. 이거 근데 잠시만, 석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석탄을 따로 캐러 가야 될 수도 있겠네요. 석탄이 따로 없죠. 제가 오케이 여기 있네요. 오케이. 근데 다 고를 수 있을까? 한 개당 여덟, 이게 한 세당, 한 개, 석탄 한 개당 여덟 개를 구우니까. 예, 넣어주고, 이거 하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죠? 딱 봐도. 딱 봐도 이게 굽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게 박물관을 만들다 보니까 하나의 집을 만드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걸릴 겁니다. 맞아. 그 다음에 이 그림판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그림판. 이거. 저번에 만들었다가 안 했던 거 있죠? 오케이. 만들었던 거. 저보고 어떻게 되지? 오, 가죽 하나? 가죽이 집에 많지 않나? 가죽이 37개 정도 있네. 이게 악마열매가 별로 없어요. 한번 겜모에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겜모에서 보면은 총에서 27개 하고 그 다음에 35개가 있네요. 35개. 근데 잠시만, 방금 가죽 개수가 몇 개죠? 37개! 딱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석탄이 약간 조금 부족하니까 석탄도 캐러 가도록 하죠. 아, 이거 오버히트 가져갈까요? 근데 오버히트 약간 필요없이 그냥 주변에 있는 석탄 캐도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그 다음에 로우 심장. 아, 그 다음에 이거 메스 누가, 잠시만 이거 누가 댓글 달아줬는데 그 기억이 안 나네. 메스로 심장을 5개를 뽑으면은, 그니까 종류마다 5개를 뽑으면은 뭐 로우곰이 나온다 그런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한번 이것도 해볼까요? 로우곰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그것도 해봅시다. 5개 일단 심장을 뭐 일단 뽑아볼, 그냥 쉽게 뽑을 수 있으니까 일단 잠시만요. 일단 이거 좀비는 버리자. 이거 5개를 뽑으면 된다더라고. 이거 돌 구워주는 동안에 이거 해봅시다. 뭐야 얘. 네, 컴온. 오케이. 뭐야 이거 우클릭해야 되나? 아닌데? 뭐야 어린이는 안 뽑아줘. 이걸 또 아동 보호법이. 잠시만. 일단 크리퍼랑 스켈레톤. 왜 안 뽑아지냐? 아, 내가 지금 로우 능력이 아니어서 그런가? 내가 로우 능력을 따로 받아야 되는구나. 좋아요. 로우의 능력을 먹었고요. 아, 근데 그러려면 약간 이동하는데 개포를 써야 돼. 개포를 쓰면 되겠구나. 오케이, 개포. 오케이, 좋아요. 개포를 쓰면서 이동하도록 합시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날지 못하니까요. 근데 약간 불안. 이거 개포 들었으니까 낙대 안 입었죠? 저번에 기억이 안 나네. 안 입어길 바라요. 안 입길. 네, 로우 능력으로 심장 한번. 네, 하나 뽑았고요. 해적 거 하나도 뽑읍시다. 뭐야, 잠시만. 낙대는 봤잖아? 잠시만. 낙대는 봤네? 잠시만. 생각해보니까 이거 체력이 많아가지고 이제 다는 게 체감이 안 되네. 5 정도 맞아도 그냥 안 죽으니까. 오케이, 3개 뽑았습니다. 다섯 종류? 이게 닭, 양. 뭐야, 뽑았는데? 5개 다 뽑았죠? 로그 안 나오는데요? 아니, 이걸 또 낚시가? 잠시만. 아니, 이걸 또, 이걸 또 낚시가 뭐. 날 낚어? 나는 쟤 뭐야. 뭐 거짓말이었어요? 어떤 분은 그냥 심장 갈기다 보면 나온다는 분들도 있고. 정확히 리뷰가 없어요. 약간 정보력 그냥 뭐지? 의미가 없는 약간 헛소문이었던 걸로 그냥 판단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로우 버프 없애고 다시 이거 뭐지? 편한
편안한 모쿠모쿠 열매 능력을 적용시키도록 하죠. 좋아요. 일단 이거 보자. 이거 소로도 좀 뭐지 이것저것 좀 채 좀 없애자. 좋아요. 3대장 열매도 이렇게 나열해놓고. 네, 좋아요. 그럼 일단은 좀 아, 아직도 많이 걸리네요. 그래도 일단 꺼내가지고 석재벽돌로 만들죠. 석재벽돌로 딱히 지금 원래 뭐지 먹으려고 했는데 약간 지금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죠? 그 이게 야타노 카감 이거 능력들 그냥 보관해놓읍시다. 이거 어디다 만들까요? 박물관을 약간 근데 이어서 만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이어서 만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원래 제가 막 원래 해적선이 나온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를 훔쳐가지고 원래 이렇게 막 살라 했는데 진짜 전형적인 해적이네. 어디서 그 훔쳐가지고 살라 했는데 진짜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 해군 쪼만한 거에서 살고 있어. 아 진짜 그냥 여기 옆에다 이어서 만들도록 하죠. 아유 잠시만 이거 돌 은근 많이 쓰네. 이렇게 만드는데도 돌이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 잘못하면. 아 그럼 안 되는데. 아 근데 스태츄팩 진짜 예쁘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걸 옛날에 이거 뭐 문상으로도 사겠다는 사람이 괜히 있던 게 아니었구나. 스태츄팩 예쁘긴 하네. 와 이거 누가 제가 이거 옛날에 약간 스태츄팩 갖고 싶다고 보냈는데 그거를 5천원에 뭐지 문상 5천원에 팔더라고요. 제가 막 수정해서 만든 건데 그 이후로 제가 이걸 스태츄팩 100% 안 해요. 약간 그 괘씸하더라고. 그 찰나에 이 어? 이 스태츄팩을 판다는 게 말이야.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분 닉네임도. 스카이프 친추로 돼 있어요. 스카이프지만 디스코드는 안 돼 있지만 지금 보고 계시다면은 반성하세요. 그러니까 735개니까 7 곱하기 5로 해가지고 이렇게 7개를 5줄로 하려고 이렇게 계산을 했던 건데 여러분들은 뭐지 제가 혼자 그냥 숫자만 왜 그냥 뭐지 읊히고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못 알아들을 수도 있었겠네요. 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뭔가 이렇게 보니까 묘지 같다. 약간 유적 같네요. 묘지 같기도 하고. 이제 뭐지 멜리 멜수염 나오면 이제 여기다도 멜리 묘지도 만들어놔야 되겠네요 같이. 아니 돌이 약간 너무 부족한데? 돌을 더 구워야 되겠어요. 아 석탄도 부족하네. 석탄이 모자라. 아 근데 석탄 그만 캘 수 있는데. 아 그래 석탄 캐러 갑시다. 자 이쯤하고 집에 가도록 하죠. 여기 앞에 입구까지 했는데 두세 반이 모였네요. 이거 모아보니까 돌도 부족하네요. 근데 나 이게 돌 다 모아놓은 건데 저 다 만들 수 있나? 다 못 만들 것 같은데 쟤 엄청 부족할 것 같은데. 와 이거 망했다. 이거 돌도 엄청 캐거나 해야 되겠다. 아니면 돌은 캐는 건 너무 노가다니까. 아 맞다 그렇게 하죠 그냥. 이제 다이아도 이제 티어 3 상수를 살 수 있으니까 다이아몬드 캐면서 돌 캐면서 다이아몬드도 캐고 돌도 캐고 해서 박물관도 만들면서 티어 3 상자도 까면서 희귀 상자도 얻는 일석삼조의 그런 나비 효과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주 굿 아이디어였죠. 굿 아이디어죠. 돌이 완전 부족하네요. 돌이 너무 부족한데? 일단 뭐 열매도 일단 다 안 모였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럼 바로 일단 광질하죠. 광질하자. 어차피 지금 이제 이 오버히트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괜찮을 이제 뭐 광질하는데 문제 없을 거예요. 이게 완전 터트리는 걸로 가자. 터트리는 조합으로. 자 이게 이렇게 세 개만 있으면은 이제 광질하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자 가자. 오케이 다이아 캐면서 다이아를 이제 교환할 수 있는. 잠시 내가 NPC 수정을 했었나? NPC 수정했나 안 했나? 수정돼 있네요. 원래 이렇게 티어 3 상자를 다이아 5개, 그다음에 티어 2를 그러니까 원래 이게 다 티어 2랑 티어 1이 흔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티어 3를 다이아 5개, 그다음에 티어 2를 다이아 2개, 그다음에 티어 1을 다이아 1개로 하려 했는데 그러면 여기 다이아 하나로 요거 3개 사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또 교환한 다음에 이렇게 살 것 같아 가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가격 좀 높일 수밖에 없었네요. 원래 더 싸게 할라 했는데 뭐 그러면 또 밸런스도 안 맞을 것 같고 이런 방식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바로 가도록 합시다. 내가 못 때문에 왔더라 여기 집이다. 집에 맞아 이거 뭐지 NPC 확인하려고 왔었죠. 근데 이게 터진 소리가 너무 크던데 이게 제가 약간 너무 소리가 크면 싫어해요. 약간 귀가 예민해가지고 제가
네, 그럼 어차피 뭐 자연계니까 아, 마 여기서 딱 끄는 거구나. 여기 딱 동굴 발견하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뚫어! 안돼 다이아! 안돼 잠시만 안돼 이 안돼 이런 아 다이아 바로 보였는데 아 잠시만 아, 아 설마인데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더니 오 마이 갓 아 설 설마하면서 일단 짰는데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겠 몰랐네요. 시끄러워! 네, 이게 소리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시끄럽네요.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오버이트님. 오케이, 오버이트가 엄청 좋네. 강물 너무 찾기 쉬운데, 오버이트 때는. 네, 이렇게 돌려서, 오케이! 또 발견했어요. 어, 이게 다이아 발견 진짜 쉽네. 장난 아니네. 넓게! 넓게, 넓게! 오, 다이아다. 오케이, 발견했어요. 이 Y 몇이지? Y8이네. 물. 오 마이 갓. 오케이, 그냥 뚫어버려. 오케이. 어, 그 다음 좀 횃불이 없네요. 나무가 없어가지고. 아, 나무 언제 딱 가고 해서 캐야 되겠다. 어, 횃불이 없어서 안 보이는 관계로 이제 그냥 올라가도록 하죠. 가자! 야하! 바로 그냥, 어, 잠시만, 물 피해! 이 산인가? 잠시만. 이 산인 것 같은데? 산인가? 산인 것 같은데? 어. 오 마이 갓. 아니, 이렇게 부실 산까지 그냥 다 없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 근데 여기 옮기면 나무도 캘까요? 어, 여기도 옮기면 나무도 캐자. 한 쌤만 캐죠. 한 쌤만 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오늘 캣도 잠시만 일단 집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몇 개죠? 이게 다이아몬드를 다 탕진하면 안 될 거예요. 다이아가 좀 많다 하더라도 37개 오케이. 그러면은 한 30개만 냅두고 아니야 한 요 정도를 한번 요 정도 쓰도록 하죠. 오케이 좋아요. 캣만큼 쓰도록 합시다. 일단 5개 일단 뭐 이거 티어 투랑 티어는 살 필요가 없죠? 에메랄드는 뭐 쓸 데 하나도 없으니까. 뭐야 모르고 철 눌러버렸네. 괜찮아? 네. 5개 딱 7개 교환하도록 하죠. 저번에 6개 까는데 이번에 7개 까네요. 자 이번에는 어떤 열매가 나올까? 이게 중복으로 이게 좋은 거 이제 뭐 좋은 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 상자는 이게 중복으로 안 나오는 게 중요해요. 이제 박물관이 목표니까 중복이 안 나오면 돼. 일단 그 전에 약간 이 능력 모르고 막 누를 것 같으니까 넣어봅시다. 누르면 안 되거든요? 누르면 바로 그거예요. 어. 바이바이. 컨텐츠 바이바이. 예, 집 다 나가고요. 오케이. 그럼 누르도록 합시다. 오케이. 7개! 깡! 오, 우시우시 열매. 오, 이거 그거죠. 서서 열매. 그 옛날에 막 힘 버프 올려주고 굉장히 좋았던 능력인데요. 막 변신도 하고. 하지만 이게 쓸모없어요. 먹을 필요도 없고요. 왜냐면 힘 버프는 이제 항상 있으니까 칼 들 때마다. 왜냐면 저는 라이프맨이니까. 그렇죠. 도력도 1185. 자 그럼 또 하나. 아 하나. 아 꽝 안 돼요. 아 괜찮은. 아 아웃키즈 아주 좋은데. 저거 좋은데 중복이에요. 오케이 가스 열매. 어? 어 키가 모자라대. 아 흐름 끊기는 거 싫어하냐? 어 깜빡하고 있었네. 이거 이왕 그냥 열쇠를 입다가 그냥 다 그냥 이렇게 해줍시다. 어차피 뭐 금은 뭐 열쇠를 만들기 위해 있는 거니까 이 지금 원피스 모드에서는. 그럼 금 마저 넣어놓고 좋아. 헛! 아 아웃키즈 두 개 싫어하냐. 헛! 아! 꽝 싫어하냐. 아 진짜. 아 그래도 딱 하나 건졌네요. 아 딱 두 개. 아니 딱 아니 그러니까 두 개 건졌네요. 두 개. 어, 가스 열면은 뭐 공격 뭐 그냥 아 가스 열면은 자연계에다가 날아다니는 버프였죠. 그 다음 맞아 이거 우클링 누르면 칼 하나 주지 않나? 근데 뭐 칼 필요 없죠. 이게 먹으면 뭐 예 그 칼 뭐지 가스용 칼 하나 줄 거예요. 여기 있을 텐데 어 여기 있다. 이거 블루 스워드 이거 하나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12 데미지라 뭐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스 이렇게 오늘도 원피스 11회차 이렇게 하였네요. 근데 이게 좀 어이가 없던 게 나도 딱 약간 다이아인가 뭐지 로우 심장 5개 뽑으면 나온다는 거를 약간 솔깃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게 좀 더 아쉽기도 하네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오늘 시리즈 오늘 원피스 생존기 11회차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어 아이스 뭐냐 아웃키 3개 싫어하냐 뭐 상꽁이요 켈베르스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원피스 생존기 11회차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 빠이.